그 내용이나 제목 수정하는 거는 그 일반 게시판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오히려 작성하는 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조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네 글이 아니면 삭제하지 못하게 만든다 뭐 이런 거 정도 이렇게 조건을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수정을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수정이나 삭제인 경우에는 내 거면은 수정이나 삭제를 나타내고 내게 아니면은 안 보이게 하자 정도의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뷰.jsp에 가보시면 예, 파일 바꾸기라든지, 파일 바꾸기라든지, 제 수정이나 삭제. 리스트는 다 보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그 내가 작성한 게 아니면 안 보이게 하고 내가 작성한 거면 보이게 하자. 되셨나요? 예, 보이게 하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JSTL이 필요해. if 문장이 필요하죠. if. JSTL이 등록되어 있나 볼게요. 안돼 있네요. JSTL을 한개 등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분 이쪽으로 깍쇠 표시 퍼센테이지 골뱅이 쓰시고요. 태그 라이브러리 프리픽스 C 쓰시고요. 그 다음에 URI 하나 둘셋 JST JSP JST의 코어 선택 네 저장하시고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하지 않더라도 그냥 JST의 코어 등록해 주세요. 그럼 이제 등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 메뉴 부분입니다. 메뉴 부분. 수정. 파일 바꾸기. 그 다음에 삭제. 이런 것들은 내가 작성한 것은 삭제할 수 있어요. 예. if 문장에 붙여줄게요. if 쓰시고요. c땡땡 if죠. c땡땡 if. 그리고요. 테스트 부분은 이제 여기 하나, 둘, 이 버튼, 앵커, 버튼, 앵커. 여기까지입니다. 삭제 버튼까지. 여기다가 슬래시 if 슬래시 if 요 사이인데요. 얘가 로그 내 아이디가 로그인 아이디랑 똑같은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 버튼 앵커를 탭키 눌러서 좀 들여쓰기를 해줄게요. if 문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달러 테스트에다 달러 준 거라 이거. 그래서 이제 그 현재의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의 아이디 부여점 아이디입니다. 작성한 사람의 아이디, 이게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로그인, 이게 그내 정보입니다. 로그인 한 사람의 정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 사용한 사람의 아이디. 이게 같으면 이게 보이고요. 같지 않으면 안 보여요. 이제 아시겠죠? 같은 것만 이제 일단 하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한번 볼게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네, 요건 보여요. 보이는데, 다시 리스트로 가볼게요. 리스트로 가시고 제가 작성 안한 것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페이지에 홍길동 어드민 여기 있네요. 어드민 고양이가 어드민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 여기는 이제 버튼이 리스트 버튼밖에 안 보이세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리스트 버튼밖에 안 보이도록 만들어 놨고요. 내가 작성한 것만 이제 홍길동으로 된 것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작성한 내용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로그인한 정보는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면 이렇게 버튼이 다 보이고요. 홍길동이 아니면 버튼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작성한 것만 수정도 할수 있고, 삭제도 할수 있고, 파일 바꾸기, 이미지 바꾸기도 할수 있어요. 되시겠죠? 그렇게 처리하는 게 이제 JSTL에 if 문장에 붙이면 되고요. 요게, 이렇게 쓴 거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작성한 것은 내가 작성한, 지금 로그인한 사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작성해 놓은 이미지. 작성자가 로그인한 사람인 경우에만, 회원이죠, 회원인 경우에만 나타나는 메뉴입니다. 메뉴이고요. 그런데 이럴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 회원이 예를 들어서 회원이 글을 올렸는데 뭐 이상한 거 올렸어요. 그래서 관리자인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어야 되죠. 내 것만 삭제한 게 아니라 관리자인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게 전부 다 가능하셔야 돼요. 그래서 삭제 버튼이나 이런 거 따로
만들어두긴 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요거 메뉴가 관리자인 경우에도 볼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도 되고 관리자도 된다. 그럴 때 사용하는 논리연산자는 뭘까요? 얘도 되고 내가 작성한 것도 되고 관리자도 돼요. 예, 논리 그 서로 이제 두 개 다 맞아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연산자. 오화 연산자죠, 오화. 오화 연산자 사용하시고요. 오화 연산자 쓰시고 얘가 그 로그인한 정보에 이제 그 그레이드 넘버입니다. 그레이드 넘버가 같습니다. 부하고 같아요. 관리자죠. 회원인 경우만 나타나는데 회원인 경우와 관리자에게만 나타나는 메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얘가 지금 그 새로 치마세 F4키 눌러서 보시면 이제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 리스트로 다시 돌아갈게요. 근데 이제 로그아웃 한번 하고 관리자로 로그인 할게요. 어드민 1111. 이제 이 사람이 작성 안 한 게 수두룩한데요. 그래서 관리자가 아니고 이제 회원들이 전부 다 올리고 꾸미는 이런 이미지 게시판인데 그중에 어드민이 아닌 사람 거를 클릭해 보면 그냥 메뉴가 쭉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지금 이제 그 클릭해서 삭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눈을 쓰시면 되죠. 내가 작성한 거 이거나 관리자이면 이 메뉴가 보이도록 하자. 아시겠죠? 그럴 때 또 눈에 해당되는 연산자가 그 오화 연산자입니다. 오화 연산자. 그래서 오화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 전부 다 가능하도록 만듭시다.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하시면 내 것도 보고 관리자인 경우에는 다 볼 수 있어요. 이제 테스트로 로그인 할게요. 게시판에서. 로그인을 테스트. 로그인. 이렇게 해두시고요. 자, 이제 갑니다. 삭제. 그 삭제를 할 때 지금 이제 넘버만 넘겼는데 넘버 말고도 넘길 게 있어요. 넘버 말고도 N 쓰시고요. 자, 퍼페이지 넘버 이런 거 넘기셔야 돼요. 퍼페이지 넘버. 얘는 이제 리스트 갈 때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로 달러 중괄호 열고 파랑. 파람.퍼페이지.페이지넘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퍼페이지 넘버도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또 넘길 게 있어요. 뭘 넘기시냐면 삭제해야 할 이미지 정보. 삭제해야 할 이미지 정보는 지금 이제 부여.파일네임이에요. 파일네임에 해당되는 것을 넘겨서 삭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N 쓰시고요. N 그 다음에 파일 네임 델리트 파일이라고 쓸까요? 지난번에 델리트 파일이라고 썼으니까 이거로 얘는 좀 삭제해 주세요 라고 썼고 그 다음에 달러 중간 알고 부여.파일 네임 이렇게 쓰세요. 죄송합니다. 되시겠죠? 지금 데이터가 제대로 넘어왔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정보가 굉장히 길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를 했을 때 지금 F12를 눌러서 얘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지금 삭제입니다. 삭제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퍼페이지 넘버는 11, 델리트 파일에 대한 것도 이제 쭉 나오시는데 델리트 파일은 이제 이렇게 업로드 밑에 이미지 밑에 이렇게 쭉 해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클릭을 하면 삭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얘도 404 오류가 날 텐데요. 그 URL 뒤에 이렇게 잘 붙어서 넘버와 퍼페이지 넘버와 딜리트 파일 네임에 해당되는 게 잘 넘어간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받아지는지 보셔야 되겠죠. 받아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삭제하는 건 둘째 치고요. 받아지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저희가 그 삭제, 해당되는 delete 먼저 만들고 delete JSP 파일 만드는데 delete.jsp 엔터. 정확히 delete.jsp를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이제 view.jsp에서 이렇게 delete.jsp로 넘어가니까 거의 맞춰 delete.jsp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HTML은 쓰지 않을 거라서 요거는 그냥 내비두시고요. 꺽쇠패 10%이지 이렇게 쓰시고 자바입니다. 자바 있는데 맨 처음에 할 일은 넘어오는 데이터를 받아야죠. 넘어오는 데이터 받기를 합니다. 받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DB에서 데이터 삭제하기를 하겠습니다. 삭제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파일 첨부 파일 이미지 파일 지우기를 합니다. 파일 지우기 하시고요. 이제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삭제했으니까 리스트로 넘어가는데요. 리스트. 이미지 리스트로 넘어가는데 뭐와 함께 넘어가냐면 페이지는 1. 현재 페이지 1 해놓기고요. 페이지 1 하시고 퍼 페이지 넘버 한 페이지당 페이지에 표시할 개수. 개수는 넘겨받은 데이터를 받은 데이터 를 붙여서 넘기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해되시죠? 정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넘기셔야 돼요. 넘기고 넘기고 넘겨 해야 걔가 사라지지 않고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게 됩니다. 아니면 세션을 쓰셔야 되는데 세션을 이런 데 쓰면은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세션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세션을 써서 그 페이지가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시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신데. 그 세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회원이 많아지면 이제 서버 메모리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추천하지는 않고요. 데이터 넘기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오는 데이터 받기를 먼저 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스트링으로 저보다 먼저 받아야겠죠. 맨 처음에 넘버를 받아야 되니까 str 넘버 equal request.get 파라미터 쓰시고 쌍따옴표 찍고 넘버 맞습니다. 세미콜론 그 다음에 스트링 그 다음에 넘겨갈 거는 이제 페이지 str 페이지인데 str 커런트 페이지 뭐 큐어 페이지 큐어 페이지 이걸 쓰시고요. 리퀘스트 점개 파라메터 가로열고 쌍따옴표 찍고 페이지로 넘어가면 좀 받아주세요. 자, 퍼페이지 넘버 보겠습니다. 스트링 퍼페이지 넘 쓰시고 여기다가 페이지 넘을 페이지 퍼페이지 퍼페이지 넘을 파라미터로 받아라. 커런트 페이지는 필요 없네요. 커런트 페이지는 지금 이제 저희가 1페이지 삭제하고 나면 1페이지니까 얘는 넘기지도 않았어요. 현재 넘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웁니다. 지우시고요. 대신에 삭제할 페이지 스트링 delete 파일 equal request get 파라메터 이런 request인데 request 예 쓰시고 get 파라메터 쌍따옴표 찍고 이제 delete 삭제할 파일 이렇게 넘긴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view.jsp에서 이렇게 delete 파일로 넘겼죠. delete 파일 입고로 넘겼으니까 받을 때 delete 파일로 받아서 쓰시고요. 나중에 출력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찍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삭제하라고 시킬 건데요. 삭제하는 것은 이제 맨 처음에 한번 데이터를 받았는데 데이터를 한번 찍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system.out.println을 찍으면 println을 찍으면 콘솔창에서 보셔야 되고요. 가를 걸어갖고 어디서 찍고 있습니다. 뭐 delete.jsp, delete 여기 지금 그 이미지 밑에 뭐 delete.jsp에서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뭘 찍고 있냐면 number를 찍고 있습니다. 뭐 number. 그 실제적으로 찍는 거는 str 넘버예요. 넘어온 데이터가 잘 받았나 보시고요. 플러스 str 넘버 str 넘버를 찍을 거다 이렇게 해서 찍으실 거고요. 자, 3개 찍으니까 3개 복사하시고요.
이번에는 퍼페이지 넘을 찍어요. 퍼페이지 넘은 이제 STR 퍼페이지 넘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어붙이기를 해서 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요. 넘버는 이제 숫자로 만들어서 롱 타입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델리트 파일을 찍습니다. 델리트 파일 이렇게 찍어서 보시면 잘 넘어왔나 보세요.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아무 짓도 안 합니다. 실제적으로 삭제하라고 하는데 이게 데이터를 받고 콘솔에 찍고 아무것도 안 해요. 프로그램이 없죠. 내용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데 정말 데이터를 잘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새로 고침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하면 내용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콘솔에 보시면 제가 이제 delete.jsp에서 찍은 내용이 나옵니다. 넘버는 6이고요. 잘 됐어요. 퍼페이지 넘버는 10이고요. 현재. 그 다음에 파일 이미지가 잘 넘어올 볼 수 있어요. 슬래시로. 되셨나요? 이게 확인이 되셔야 돼요. 확인이. 이렇게 확인이, 이렇게 나오는 게 확인이 안 되시면, 이제 확인이 되도록, 이제 이게 출력이 잘 되도록 짜셔야 돼요. 짜셔야 되고요. 다시 이제 이미지 게시판 가셔서 제가 다시 퍼페이지 넘버를 4로 수정을 하고 만약에 한 개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삭제하려고 해요. 삭제하려고 그러면 내용은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콘솔에 보시면 퍼페이지 넘버가 4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지워야 될 파일은 이거고요. 지금 현재 퍼페이지 넘버는 4고요. 삭제할 데이터베이스에 삭제할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4입니다. 4에 해당되는 걸 지우셔야 돼요. 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정보가 다 확인이 됐고요. 그럼 이제 그 넘버만 있으면 지우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넘버를 가지고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를 가지고 지워보시면 자 DB에서 데이터 삭제하기는요. 먼저는 이제 그 삭제하고 나면 인티저가 나오는데 인티저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삭제가 안 되면은 뭐 드로우즈 시켜서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긴 하는데 그때 이제 가서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빈스 이스큐트 서비스 그래서 exe 서비스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점 그 다음에 실행하자 이스큐터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고 서비스는 빈스에서 찾아옵니다. 저희가 빈스에서 찾아오는 걸로 쓰시는데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점 쓰시고 get 쓰셔서 빈스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야겠죠. 인풀트 앱장에 인풀트 하시고 그 다음에 get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키를 주시는데 authority 필터 점 URL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하시고 넘겨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받은 str 넘버를 이렇게 넘기지 말고 str 넘버가 아니라 그냥 넘버를 넘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넘버로 변환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롱 타입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넘버 이꼬르 롱.parseLong 쓰시고 str 넘버를 롱.parseLong으로 바꾼다. 그리고 넘버를 넘긴다. 넘깁니다. 넘버를 넘겨주세요. 세미콜론 넘긴다. 예, 삭제하기. 프로그램 아무것도 안 쳤습니다. 아무것도 안 쳤는데 우리가 패턴은 똑같기 때문에 이걸 먼저 그 구현을 해놔도 오류가 나지 않는 거죠. 인터페이스 그냥 쓰고 있는 거죠. 서비스 인터페이스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고요. 쓰시면 파일 이미지 파일을 지웁니다. 이미지 파일 지우는 것은 이제 지우는 것부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어디서 지울 수 있냐면 저희가 파일 util이라는 데 가시면 파일 util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세요. util 웹장에 파일 util 점 쓰시면 그 리무브가 있고 델리트가 있고 리무브가 있는데 델리트는 파일 시스템을 넣어줘야 되는데 전체 1, 2, 3단계를 전부 다 쓸 수 있는 거는 리무브입니다. 그 리무브 쓰시고요. 그 이런 주석 같은 거를 많이 달아놔줘도 보는데 참고가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주석을 많이 달아 놓으시면 좋으시고요. 여기다가 그 request.getServlet context 찾은 다음에 리얼 패스를 찾아야 되죠. get real pass 찾으신 다음에 쌍따표 찍고 슬래시 리얼 패스를 찾아서요. 플러스
집어넣고 지금 delete 파일 삭제하려는 파일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delete 파일 안 보이시네요. 여기 delete 파일 delete 파일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합니다. 세미콜론 찍습니다. 찍어 사용하시면 되고, 아 쌍터피 한 개 더 찍었네요. 그래서 지금 빨간 줄 나오고 있는데 지워서 보시면 됩니다. 자, 삭제된 파일을 이렇게 하면서 리무브 시키면 1번 파일 객체로 만들어준다. 2번 파일이 있는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3번 파일을 실제적으로 삭제를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을 시켜줍니다. 오류가 나면 드롭 시켜서 예외 처리를 발생시켜서 넘겨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자, response.sendRedirect. sendRedirect. 이렇게 쓰시고, 넘어가는 것은 이제 리스트로 넘어가야 되니까 list.jsp 넘어가셔야 되고요. 넘겨질 정보는 물음표, 페이지를 넘기게 됩니다. 페이지는 무조건 1이다. 삭제했기 때문에 그 삭제해야 되는 페이지로 돌아갈 필요는 없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1, and 쓰시고요. 퍼페이지 넘버, 퍼페이지 넘은 퍼페이지 넘버 전달받은 퍼페이지 넘버를 붙이면 된다. 문자열로 그냥 붙이면 되죠. 뒤에다가 플러스 str 퍼페이지 넘버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붙여서 넘기시면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버를 동시에 붙여서 저희가 한 페이지에 표시할 데이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되시겠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 자, 그래서 JSP는 다 짰어요. JSP는 다 짰고, 이제 요거를 호출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쿼리를 만들고, 여기에 있는 요거죠. 요거를 호출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쿼리를 만들고, DAO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닛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 생성하고, 조립하고, 생성하고, 저장했다가 조립해놓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면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죠. 되시겠죠? 쓸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쿼리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 실행하면 무조건 오류 납니다. 널 포인트 익셉션. 아시겠죠? 아직 넣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얘가 빈스에서 꺼내오는 게 널. 얘가 널이기 때문에 널 포인트 익셉션이 일어납니다. 데이터 확인하는 거는 그 이전에 전부 다 했었어야 되고요. 그래서 했어서 이제 데이터 확인 다 끝났으니까 그 넘버를 파즈 넘버로 해서 바꿔주시고 얘를 넘버를 넘겨서 넘버에 맞는 것을 삭제합니다. 삭제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